새로 위는 미래 20번 할 차례겠지요? 맞지? 22번. 뭐가요? 응? 뭐? 맨 위에? 너왜 엉뚱한 데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니? 웅진 씨 말고 이제 여기 들어가라니까. 코로나 기간 초등부. 저기요? 예. 이상해.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가 누가 다 아네요. 오케이.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The leaves will fall야. The leaves will be fall야. 오케이. 안 속네. Will be fall이 아니고 will fall 해야 되는 이유는? 양념치 뒤에 하다가 와야죠. 오케이. 그럼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오, 오늘은 준비가 잘돼 있는 느낌이 막 드는데? 집에서 좀 준비 갖고 오지, 근데?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그렇죠. 그것들이 언제 떨어질 거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네. 뭐라고요? They will live in October. 오케이. Live의 뜻은 아, 그래?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영어로?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뭐라고요? 얘가?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는 뭐 대신 왔고,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어? in October가 겨우. 예, 공부 좀 똑띠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10월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룹니까? 언제? 10월에 서로 짝이 잘 맞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여기서 fall이 하다시라는 걸 잘못해갖고 이상하게 한번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새는 날아갈 것이다. 그새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Fly 뜻이 뭐예요? 그러면 비 넣을까 말까? 오케이. 그래서 그새가 날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bird will fly. 첫 단계. 그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No. 그렇죠.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will fall. It will fly. Okay, 얘는 어디 가버렸나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Okay, 좀 깔끔하게 끝내보자, 우리. Okay, 되게 지저분해지고 있어, 지금. 칼질 한 번에 딱 종이 잘라야지 깔끔하게 잘리죠. 어?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쵸? 뭐 대신 왔고요?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니까? 겨울에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언제랑 짝을 이루니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 이런 질문할 때 그치?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Okay. 계속해서 다음 편. 그 돼지는 어떤가요? 그 돼지의 미래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현재 상태. 그러면 양념 냄새 나, 안 나? Okay. The pig. 앞만 길어봤자? It.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볼까요? 그 돼지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죠. 뭐라고요? How is the pig? How is it? 그거 어때? 그랬네요. The pig.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이? It is fat. It is fat.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요. fat은 무슨 뜻이니까? 뚱뚱한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무엇과 어울립니까? 어떤 돼지? 뚱뚱한 돼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씨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is it? 했더니 it is fat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How is the pig? The pig is f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양념 냄새 납니까? 어떤 양념 냄새 납니까? 그게 영어로? 캔 냄새가 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How can be the pig? 이렇게? Okay. 이렇게 되죠. 한번 길어봤자, 예, how can it be?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나요? How can it be? How can the pig be? Okay. 니, 뭐야, 다들 이 문장 지나갔어. 어려우니까 열심히 연습해와가지고. 이 문장 어려운 거 나도 알아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예, 그랬더니
It can be thin.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다. It can be thin.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Okay. 지금 이렇게 누가 다 만들고 있는데 It can be thin. 이 대답이 듣고 싶대. thin의 뜻이 뭐니까? 날씬하니까 무슨 시니까 당연히 어떤 시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 어떻게 된 거야 문장이? 그래서 how can the pig be가 만들어진 거야? How can the pig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 있냐요? 뭐라고 물었고?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It can be thin.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양념치 하면서 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오라 그랬죠. 오케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오케이.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will be drink. 누가? 그래서 drink의 뜻은? 오케이. 우리가 마실 거다. We will drink. 우리가 마실 건가요? 뭐라고? Will we drink? 우리가 마실 건가요? Will we drink? 문장 완성.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Okay,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 We will drink it at 5. We will drink it at 5. It은 뭐 대신 왔죠?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언제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Okay. 선생님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죠. 저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있나요? 오케이. 원리를 발견하는 거하고 또 입에서 문장이 나온 거하고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오케이. 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위를 끝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